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네, 일단 여러분들 요즘 여기 그 제가 추천 채널에 보시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월봉 가기 전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위기 시 전략과 전술 2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제가 구독자 얼리 버드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잘좀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얼리 버드님께서 가끔 좋은 글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리버드님 인사이트가 되게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시고,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 모양인데요. 여러분들 건강에 상당히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 선물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좀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6%, S&P 500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나스닥 100 마이너스 1.79, 러셀 2000 마이너스 1.56.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미 선물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선물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월봉을 가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캔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캔들 보시면, 여기 보면 아주 강력한 지금 매도세, 윗그림자, 지금, 조그만 음봉으로 끝났죠? 네, 거래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앞으로, 이제, 이번 달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상으로는, 자,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요. 지지와 저항. 그래서 항상 월봉을 말씀을 드릴 때, 구름대, 기준선, 요거는 구름대와 기준선은 월봉, 주봉, 일봉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을 하시고. 자, 그러면 지지부터 먼저 볼까요? 자,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지하는 모습,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지지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 들어왔다가, 지금 요 근처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구름대를 깨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구름대 자체가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깨는 순간 어떻게 된다? 지지가 뭐로 바뀐다? 네,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저항을 받고, 여기도 저항을 받고, 여기도 저항을 받고. 그런데 두달 전에 보니까 이때는 기준선까지 저항을 받습니다. 구름대 상단까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구름대 상단까지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음봉을 맞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준선의 저항. 요번 달도,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준선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특히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 기준선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한다, 그렇게 꼭 명심을 하시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리고 여기 이제 후행스팬 보시면, 자, 후행스팬이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방향을 위로 틀었었는데, 방향이 이런 방향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자, 방향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락 마인드.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시파동은
지금 A파, B파가 진행이 됐는데, C파동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한 폭락 파동이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번 주부터 전초전이 아닌가. 대사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좀잘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번 달 2월 달이, 자, 고점으로부터 기본 수치 26, 변화 1. 네, 그래서 제가 요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일 남은 기간을 한번 보시고, 자, 확실히 변화가 생기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복합 수치 33에 해당되는 달이 올 9월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마디. 자, 그다음에 2021년 6월 복합 수치 42에 해당되는 달,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바닥을 잡는 신호 지표에서 커다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LRS 지표, 네, 지금 완전히 지금 꺾고 지금 내려가려는 모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요 밑에 있는 R스퀘어트 지표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그리고, 자, 얘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그렸을 때, 자, 여기 만나는 요 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는 뭐다 그랬죠? 네, 거의 바닥일 확률이 높다. 아주 아주 높다. 그래서 바닥을 잡는 데는 이만한 지표가 없다. 월봉상에서입니다. 네, 꼭 기억 좀 하시고요. 자, 주봉 가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다. 자, 일단 캔들. 자, 지금 갭 발생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갭. 자,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갭 저항이 만만치 않다. 왜그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전체 A파, B파 중에 이만한 갭은 처음 생긴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매수자는 별로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갭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흐름이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구름대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름대 밑을 깬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완벽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파, B파 진행 중인데,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후행스팬,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지나면 여기 만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후행스팬의 방향이 여길 지지하고 이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길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내려온다면, 네, 그것도 완벽한 하락 추세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등 수치 그게 뭐죠?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그 기간만큼 내려간다. 마찬가지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주 상승, 그러면 어떻게 25주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고점으로부터, 자, 기본 수치 3월 중순, 자, 그다음, 자, 9, 17, 5월 중순, 26, 7월 중순. 네, 이렇게 여러분들 요 주봉에서는 요 마디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봉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네, 여기 갭, 그 다음에 구름대 지지 여부와 그 다음에 밑으로 깨는지 아니면 돌파 여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봉을 가겠습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자, 일봉은 네, 흐름이 좀안 좋군요. 네,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캔들부터 보겠습니다. 캔들, 네. 클로징 마르보즈. 자, 상당히 지금 취약한 장사다. 어마무시하다. 자,
자, 그러면 일단 네, 상당한 어마어마한 매도 세력이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매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갭, 네, 갭 보이시죠? 앞으로는 이 하락 중에 이런 생기는 갭은 어마무시한 네, 저항 구간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후행스팬 지금 완전히 꺾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급격한 하락 추세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2040 부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있는 저점으로부터 8월 달 저점으로부터 여기 고점까지 피보나치 돌렸을 때 61.8%를 돌리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안정이 안 되고 반등이나 이런 게안 들어오고 안정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내려왔다, 그것 또한 네, 완벽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장세가 취약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서는 상당히 좀 한동안 좀 내려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 뭐이 단기 추세선도 다 깼고요. 구름대 다 깼고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제 5분 레슨을 하겠습니다. 5분 공부.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항과 지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 구간이 있으면 그 저항에서 네, 상당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일단 저항 구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요 짱대 양봉 보이시죠? 요거요? 네, 요 짱대 양봉. 그러면 요 짱대 양봉에 자, 요 구간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요게 저항 구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오다가 저항을 받죠? 네. 저항을 받고 다시 또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올라오다가 자, 그러면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면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면 짱대 양봉 또는 네, 갭. 그다음에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요? 속지 않으려면 거래량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는 자, 이런 음봉도 되고요. 갭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구름대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는 짱대 양봉 또는 갭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네,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일부 거래량 들어왔죠? 자, 그런데 여기 구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갭이죠? 네. 요 구간을 지금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다. 자, 공식입니다. 저항 돌파는 짱대 양봉 또는 갭 거래량. 자, 그 다음에 지지를 붕괴를 시키는 건 어떤 거냐? 자, 반대입니다. 짱대 음봉 또는 갭 거래량. 네, 오늘 나왔죠? 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있는 요 단기 요 추세선을 자, 저는 여기 좀 지지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예.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악재로 인해서 지금 네, 갭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짱대 음봉이 생겼고요. 거래량까지 쓸었습니다. 지지가 붕괴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다음에 저항을 네, 돌파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여러분 요 공식은 꼭 기억합니다. 아, 이 부분에서는 그런 이 부분에서는 지지 붕괴, 이 부분에서는 저항 돌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공식을 딱 알아두면, 아, 여기를 지지 못하면, 아,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를 아직 돌파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아주 중요한 공식이다. 그래서 오늘 공식 두 가지 배웠습니다. 저항 돌파와 지지 붕괴, 그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5분 레슨 마치고요. 자, 그래서 향후 장세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종가 자체가 완전히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079,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저점까지도 좀깬 상황. 그러면 앞으로 지지할 만한 구간이 아까 61.8%, 그래서 204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파동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파동은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C파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C의 1파, C의 2파, C의 1의 1, 요게 C의 1의 2. 자, 그러면 현재는 무슨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요게 3파동, C의 1의 3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대산이 이런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요 정도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요 1, 1의 1, C의 1의 1파의 길이 곱하기 1.618 계산했더니 네, 1940이 나옵니다. 이런 값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한번 지켜보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가 C의 1의 3파니까, 이제 4파 반등이 들어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네, 5파 완전히 하락. 그러면 이 전체 파동이 이제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네, 이제 겨우 이제 C의 1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겨우. 아직 본 게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상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락 마인드, 네, 함부로 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환율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웬만하면 종목을 잘안 보는데요. 코스피 200 그룹의 오늘 거기 등락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종목들 어때요? 네. 거의 다 아사리 났죠? 여러분, 이런데도 종목합니까? C파동은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C파동 시작됐다는 사인이 나오면 무조건 종목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진짜 말씀을 드리지만, 고수가 아니면, 100명 중에 3명? 좀 많이 쳐줘야 5명? 그런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장세가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오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개인만 6천억 넘게 샀습니다. 물론, 기관 조금 샀습니다. 외국인 겁나 팔고요. 그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 물량을.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우리는 싸게 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산이 이런 값을 계산해 보니까요. 예. 시파동의 끝이 1000입니다, 1000. 코스피 지수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거는 이런 값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서 1000이 아니라 그 밑으로 갈수 있습니다. IMF 상황 때는 277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그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의하십시오. 함부로 진입하지 않는다. 하락 마인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반등은 완전히 속임수라니까요, 여러분들. 밑에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들어 실리면서 상승을 했습니까? 네?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속임수. 뭐 하기 위해서? 네, 세력들이 꼬셔갖고 털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오늘 3.86% 빠졌고요. 코스닥은요, 4.31% 빠졌습니다. 완전 대폭락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또 지금 또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좀 지나면요. 지금 이렇게 짱대 음봉 맞고 거래량 이렇게 터졌는데, 매도 거래량이. 여기 또 매수법이라 그래갖고 또 나옵니다. 이런 짱땜, 거기 갭 이만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이 하나 큰게 생긴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좀 살짝 열이 받는 게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원래 음봉이 지금 이만한 게 하나 생긴 겁니다. 지금 이만한 게. 예? 갭 이거 포함시키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여기다 대고 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거 살짝 맛이 간거 아닙니까? 예? 한땡 TV, 그 다음에 다른 무슨 그 커뮤니티, 어? 뭐, 하여간 뭐 증권 방송, 뭐 이런 데서 지금 난립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막 난리 부르스칩니다, 또. 네? 제가 이렇게 열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속아갔고요. 여러분, 제발 좀 속지 마시라고. 네, 대산이 지금, 네, 푸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취약한 장세가 펼쳐졌다. 무조건 하락 마인드 1940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시고, 자, 만약에 네, 여기까지 어떤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여러분. 자, 환율,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심각한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 네, 얼마큼 심각하냐? 네, 지금, 네, 리먼 사태 때부터 내려오는 이 중기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 양봉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1파, 2파, 3회 1파, 3회 2파, 지금 3회 3파. 3회 3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멀리 가는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3회 3파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측만 해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네, 후행스팬 완전히 방향 꺾어서 지금, 네, 강력하게 올라가려는 모습. 자, 그럼 만약에 여기 IMF 때부터 내려오는 이 짱기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네. 저 대산도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1파 고점이 얼마냐면 1245원입니다. 앞으로 흐름이 지금 현재 오늘 종가 1220원입니다. 지금 이 정도 기세면요. 이거 기세 잘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원달러 환율 잘 보시고 지금 달러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마디 올 4월 달, 올 12월 달까지 잘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폭등각이 나온다. 네. 지금 네, 그 어떤 예상 가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 가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회 1파, 3회 2파, 지금, 여기 지지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네.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지금, 오늘 종가 1220원. 자, 여기 고점이죠, 고점. 3회 2파의 고점. 네. 시작점. 3회 1파의 고점. 1223원. 오늘 갭. 양봉. 네.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약에 여기 돌파하는 흐름이 생겼다? 네.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봉 가겠습니다. 1봉입니다, 여러분. 네. 마찬가지. 1223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요. 지금, 자, 제가 여기에 3회 2파, 3회 3파라고 그랬죠? 자, 3회 3파는요, 3파동 중에 또 3파동이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겁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이 겁나잖아요. 이 갭이 이만큼 떴습니다. 지금 여기도 갭, 짱대 양봉, 네. 그다음에 여기 3회, 예, 3회, 3회, 1, 2, 그다음에 3파, 네. 그러면 보통 3파는 요 1번 파동에 몇 배요? 1.618배 간다. 그러면 요거 길이 계산하셔갖고요. 1.618배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3회 그냥 3판대도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뭐 여기서 뭐 팔어라 사라 그런 얘기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도 네.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1파 전체 큰 파동에서 1파동의 고점인 1245원을 넘는지가 아주 아주 관건이다. 만약에 거기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조금 네. 좀 긴장을 좀 많이 좀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 1파 고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잠깐 다시 월봉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1파 고점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뛰어넘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이거는 완벽한 3파가 난 이제 확실히 간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파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1파 상승, 2파 조정하고 나서 어느 때 매수가 들어가냐면 여기 1파 1245원을 돌파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원래는 3파동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제가 파동 공부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파동의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일단 여기 고점, 1파동의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파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묻지마 매수다. 그러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는 의미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라. 그러면 앞으로 파동의 흐름은 네, 어마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진짜 꼭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